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또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뭐 연휴 계획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뭐 저기 본가가 고성이라서 네. 뭐 강릉에 가실 거예요? 예, 아니 이제 뭐 강원도 동해안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, 그래도 예. 그거는 근데 많이가 최소화해서 네. 근데 좀 변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손들은 가급적 오지 마라. 아, 오지 말고 차례도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미리 뭐 성묘를 다녀온다든지.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저희 본가만 조용히 갔다 올 생각, 일산이거든요. 간단히 갔다 올 생각이고요. 저희 또 본가 이제 어르신들은 성묘를 항상 이렇게 온 가족 다 끌고 이렇게 네, 막 차 몇 대씩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뽑아서 한 차로 조용히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. 성묘하는 문화, 이렇게 벌초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고 네.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는 뭐 저 신생아도 있고 해서 아 그럼 움직이시면 안 되겠네요. 네, 거의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. 또 저희 처남네도 이번에 애를 낳아서 네. 두 집 다 애가 신생아가 있어서 이번에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로.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. 아, 명절 때마다 네. 저는 또 이제 수원에 있는 납골당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 납골당에서도 차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전 예약으로 그렇죠. 운영을 한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추석 연휴인데 이동을 자제하자는 얘기는 나오는데 가장 네.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기사가 축항스. 축항스. 네. 추석에 여행을 떠난다네. 그러니까 강원도 주요 호텔의 예약은 거의 다 만실이다. 네, 뭐 이런 네.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고향을 안 가는 대신에 여행을 가는 그렇죠. 사람들이 좀 많다. 네. 일단은 이제 강원도나 동해안에 있는 관광지 지자체들은 상당히 비상이죠. 네. 관광객들이 불특정 다수가 동해안 관광지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본의 아니게 또 이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이 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아주 특별 단속 계획들을 내놓고 지자체들도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네.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. 네. 추석 뭐 설날 명절 때 네. 인천공항에 뭐 미어 터져가지고 입국 신상만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너무 이 올해 너무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. 못 가죠. 네, 지금 거의 9개월, 10개월 동안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든 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뭐 집에만 있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올 추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, 화요일을 휴가를 내면 또 토요일 일요일부터 쫙 한 며칠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떠나실 것 같아서 강원도 뭐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이 해외 여행을 계속 못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묘를 갔다 오면서 그 여주에 있는 쇼핑몰을 살짝 들렸는데 오면 네. 거기 잘 가시죠. 깜짝 놀랐어요. 일단 들어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. 아 차들이 밀려서. 네. 저는 이제 정말 잠깐 갔다 와야지 지나가는 길이니까 잠깐 갔다 와야지 애 옷 한 벌만 사갖고 와야지 딱 들어갔는데 쇼핑몰 안에 그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꽉 차 있고 아 상당히 위험한데? 저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이러면서 빨리 가서 애 옷 한 벌만 사갖고 왔어요. 구석에 저쪽 구석에 있고 어머니 혼자 가서 뛰어가셔서 돈만 아니, 사갖고 어머니가 같이 차를 타실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어머니가 유일하게 KF94 쓰고 갔어요. 아. 그래갖고 어머니 혼자 뛰어가서 그걸 사러 갔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. 아.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물량이 동일할 정도? 예. 그리고 뭐 영동고속도로는 쫙 밀려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나? 과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? 이제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뭐 그 관련해서 그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좀 내놓은 걸 봤는데 좀 네. 눈길이 가는 게 올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있으십니까? 네.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81%가 이번 연휴에 1박 이상 집을 떠나지 않겠다. 그리고 추석에 그 1박 이상 집을 떠나는 사람 중에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거는 16%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리고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에 찬성하십니까? 그리고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이동 제한을 해야 된다. 여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71.3%. 10명 중 7명은 아 이거 강제로라도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
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부에서 또 최근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일주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. 예. 추석 연휴를 아무래도 앞두고 좀 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연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우려되는 것들 뭐 있으실까요? 일단 우려되는 건 이제 경제적 효과 이제 그 이제 피해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.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한다 해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강릉도 맛집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. 네. 네.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추석이라는 최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단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잡은 것 같은데 네. 처음에 정말 잘해요. K방역. 네. 그래갖고 정말 다 지키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런 거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이 추석을 앞두고 좀 강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